표정은 아닌데. 근데 엄청 썼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있는 건 받아. 어? 문 좀 닫으래. 문 닫는 게 아니라 열지. 아, 문 들어가는 거구나. 아까 마당에서. 와, 나무 엄청 많네. 잘 살았네. 아까 거기가 마당이에요? 여기가 마당이에요? 거기가 뒷뜰. 뒷뜰, 여기가 앞뜰. 여기가 앞뜰. 아이고. 자전거 있고. 저희가 출입문이에요. 어머나. 이야. 어머나. 뭐 입고 온다, 야. 귀여워. 어머, 어떡하네. 잘 놀았어. 우리는 한민족이야. 저 아이가 여기 한국에 있다는 거죠? 와 있어요. 아, 끼가 많다. 야, 이야, 스태프들이 많네. 와. 아, 대박이에요. 와, 정말 아니, 이거 보고. 북한 영상이고 저게 요즘 영상도 아니고 예전에 찍은 걸 텐데. 네. 진짜 지금 현재 그 유행하는 게 다 있어요. 먹방도 있고요. 그리고 와. 커버 댄스 있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콘텐츠가 다양한 연출이었는데. 와. 그런데 저건 저 속에서 없지. 저는 처음 봤는데 꽃무늬 장판? 꽃무늬 장판이 있어요. 그리고 벽지는 꽃무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장판도 꽃무늬예요. 그게 약간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의 습관 같은 건데 원래는 비닐 내자로 장판을 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 위에 저희는 저렇게 카펫 고무장판이네. 네, 좀 두꺼운 카펫. 그래. 네, 그런 걸로 한번 쿠션 있는 거. 근데 아, 저게 한 5년 전에 유행인데요. 저 때는 화려한 게 좀 유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장판을 저렇게 깔았었고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깔지는 않아요. 좀 여유가 좀 될 때 네, 저런 장판을 두 겹으로 까는 거죠. 와. 아, 저거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러지. 아, 그래. 저희들 같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맞아, 그래. 저는 저 집처럼 저렇게 세멘트로 깔지도 못하고 저는 진흙을 패고 위에다 진흙에다가 박스들 있단 말이에요. TV 박스, 무슨 담배 박스 그거 이제 장바닥에다 쌉니다. 그것도 공짜로 안 주니까 그거 갖다가 바닥에다 패고 그 위에다 마대들 있지 않습니까? 마대. 주머니 천자루 그거 다 가일 오래 가지고 밤새 손톱에 물집이 생겨서 그거 레자처럼만 진짜 비닐 레자 비닐 마대 레자입니다. 박스 레자. 우리가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너네 집에 뭐랄까요? 우리는 박스 여자다. 비닐 주머니 여자다.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저거 얼마나 저 잘 사는 집입니까?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